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도의 세오입니다. 뭔가 하나를 또 들고 왔죠. 가오나시님께서 저희한테 슈퍼챗을 무려 30만원을 때려주시면서 엘리트 컨트롤러를 한 대 원래 선물을 하시려고 그랬대요 저한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엘리트 컨트롤러를 구매를 했어야 됩니다. 엘리트 컨트롤러가 한동안 물량이 없었어요. 국내에 물량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못 사고 있었는데 동서 게임 채널에서 이제 물량을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가오나시님 덕분에 이렇게 엘리트 컨트롤러를 언박싱 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엘리트 컨트롤러 물론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E3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엑스박스 1과 윈도우즈 10의 하이엔드 컨트롤러입니다. 가격은 $149.99. 전 세계에 2015년 10월 27일에 발매되었고요. 국내에는 2016년 1월 18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커스터마이징과 기타 액세서리가 포함된 프로 지향 유저들을 위한 하이엔드 컨트롤러로서 소개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게임인 헤일로 시리즈와 포르자 모터스포츠와 같은 FPS와 레이싱 게임 유저들을 주 목표로 디자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개는 뭐 이쯤 드리고요. 바로 언박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이 엘리트 컨트롤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야, 일단 박스부터 썬떤떤떤떤 아, 저도 이제 엘리트죠. 엑스박스. 아, 멋있게 써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약간 크롬 같이 인쇄가 돼 있어가지고 빛에 따라서 이렇게 반짝반짝. 네, 고급지죠. 가운데에 엘리트 컨트롤러의 형상이 이렇게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트. 엘리트라고 써 있습니다. 나는 엘리트야, 이제. 나는 엘리트지. 구성품 해가지고 이쪽에 한국어로 돼 있어요. 아, 근데 뭔가 고급스럽긴 하다, 박스가. 박스도 손상이 가면 안 돼. 밑으로 여는 거네요. 네, 밑으로 열어볼게요. 따란딴. 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녹색, 엑스박스를 상징하는 컬러 녹색이 나오죠. 빰빰빰. 오! 와하! 야, 이 케이스를 한번 빼볼게요. 자, 딱 빼니까 이 밑에도 엑스박스 로고가 이런 식으로 싹 들어가 있죠. 야, 역시 이 엘리트는 다르다. 여기 빠지네? 뭐야 이거? 여기 안에 바로 USB 이거 케이블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USB 케이블이 굉장히 긴데? 길긴 기네. 여기 건전지가 나오네. 매뉴얼들이 있나봐. 이게 다 매뉴얼인가봐. 빠른 설정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여기 안에 구성품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어떻게 설정을 하면 된다라는 내용들이, 뭐 부품 연결부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엘리트 컨트롤러를 설정할 때 필요한 액세서리 앱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설정을 해보세요 라고 알려주는 안내 책자 같은 게 들어있네요. 이제 뭐 제품 규정과 보증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1년이래요 보증기간이. 만약에 내가 해외에서 직구를 했잖아요, 그럼 3개월. 1년 안에 이 제품이 망가진다, 뭐 내구성이 문제가 생겼다 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대요. 제가 망가뜨렸다 그럼 유상으로 해 준대요. 근데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유상도 안 된대. 한마디로 버려야 돼. 1년 지나서 고장나면 이게 말이 돼? 이게 얼마짜린데? 짤막하게 봤지만 USB 케이블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이게 이렇게 굉장히 좋은 케이블이에요 이게. 그래, 엘리트 패드인데 요 정도의 케이블은 넣어줘야지.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그린 색상과 블랙 색상이 이렇게 조합이 돼서 엑스박스의 색상을 상징하고 있죠. 이런 케이블과 컨트롤러의 일체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파우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파우치를 제공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비싼 만큼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하드, 완벽한 하드 파우치는 아닙니다. 완벽한 하드 파우치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래도 나름 패드를 보호하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그리고 가운데 엑스박스 로고가 이렇게 있네요. 근데 이거는 잘 벗겨질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딱 그냥 얼핏 보기에도 그냥 손톱으로 이렇게 뜯으면 금방 뜯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좀 아쉽네요. 짠! 와우! 오! 우와, 진짜 고급스러운데? 컨트롤러가? 대박! 내 상상 이상! 야, 일단은 저의 첫 감상은 굉장히 고급스럽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와, 뒷면도 오호!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멋있다, 패드가. 이게 기능적인 걸 떠나서 디자인적인 걸로 봐도 굉장히 멋스럽다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듭니다. 야, 이거는 잘 샀다. 와,
정신 차리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쪽에 아날로그 스틱 있죠. 이게 다 교환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아날로그 스틱 디패드의 위치라든지 아날로그 스틱의 위치 그리고 이런 버튼의 위치들이 기존에 출시된 엑스박스 패드와 동일한 배치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이 바로 이쪽에 센터에 있는 버튼이죠. 이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할 수 있죠. 1번, 2번 이게 바로 세팅 값을 바꿀 수가 있는 버튼이에요. 이 키를 지정을 해놓고 이걸 이렇게 2번으로 누르면 이제 세팅 값이 바뀌는 거죠. 프리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엘리트 컨트롤러의 그런 장점을 보여주는 방식이죠.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눈금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눈금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마치 돌려보면 딸깍딸깍딸깍딸깍 이렇게 해가지고 세밀하게 이런데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십자 모양이기 때문에 세밀한 조작이 힘들잖아요. 이런 대각선이나 이런 방향들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딱 쥐었을 때 버튼 누르는 형식도 굉장히 편하고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아주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셀렉트 버튼, 뭐 스타트 버튼 역할을 하는 이런 버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 윗면의 재질입니다.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딱 보시면 굉장히 무광, 약간 무광을 띠는 플라스틱이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윗면에 이제 범퍼 패드죠. 범퍼 쪽이죠. RB, LB, LT, RT 버튼, 트리거 버튼 이렇게 있죠. 금속은 아니에요. 메탈 재질은 아니지만 티타늄 형식의 플라스틱으로 처리를 해서 굉장히 이 블랙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엑스박스 엘리트 컨트롤러의 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범퍼입니다. 이 범퍼가 내구성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특히나 이게 잘 고장난다 그럽니다. 이 버튼 LB와 RB 버튼이.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용하실 때도 너무 세게 누르신다거나 아니면 충격을 주신다거나 하면 이쪽 버튼이 순식간에 금방 고장이 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바로 밑에 부분이 굉장히 일반 패드와 다른 부분입니다. 패들 버튼이죠. 패들. 이 보시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집니다. 이게 딸깍딸깍 흘러나면서 눌러집니다. 그리고 잡았을 때 여기 이 손가락이 뒷면 그립하는데 이렇게 누를 수가 있게끔 잡히죠.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ABXY 버튼을 여기다가 커스텀해서 넣는 거예요. 여기 안쪽에다가 여기다가 입력을 해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A 버튼이 점프 버튼이잖아요. 헤일로 같은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점프를 하고 조준을 하려면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바로 이걸로 다시 조준해서 쏴야 되잖아요. 이 패들 버튼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에다가 A 버튼을 입력을 해 놨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뒤에 패들로 점프를 하고 바로 이렇게 조준해서 쏠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패들 버튼이 FPS 게임이나 레이싱 게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버튼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보면 이 운전대 뒤에 패들 시프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기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것처럼 이 패들 버튼이 마치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그 기어 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뒷면에 좀 특이한 점은 고무로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립감 향상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땀이 좀 나시더라도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얘가 내구성이 굉장히 약하대요. 이게 패드를 굉장히 장시간 사용을 하면 이 고무 재질의 특성상 이게 뭐 흘러내리거나 사용감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고무 재질의 단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뒷면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 내리고 올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도 내리고 올리고. 근데 이게 뭐냐. 되게 짝대에 길게 뻗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눌리죠. 길게. 이걸 짧게 바꾼다. 짧게 들어갑니다. 길게 쏙 안 들어가요. 짧게 들어가요. 총을 예를 들어서 내가 빨리 쏴야 돼. 네 번을. 근데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는 거랑 짧게 고정해가지고 딱딱딱딱 네 번 할 수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컨트롤을 보여주겠죠. 연사를 할 때 좋다. 좋은 아이디어고 굉장히 좋은 기능적인 버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츠가 있죠. 파츠 하나씩 꺼내서 볼게요. 짧은 형식의 이런 파츠가 들어있죠. 조금 긴 거. 이거는 좀 기네. 디패드 파츠가 있죠. 네, 디패드 파츠, 십자 파츠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사람들은 이걸 쓰면 되는 거야. 이걸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체가 되게 쉽습니다. 마그네틱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안쪽이 자석이에요. 이걸 이렇게 그냥 쉽게 빠집니다. 이렇게. 나는 이 십자 패드가 편해 하면 이걸로 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붙습니다. 너무나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 아닌가요? 이게 기능적으로 바뀐 건 없어요. 그냥 누르는 방식의 변화일 뿐. 마찬가지로 빠집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빠집니다. 자, 긴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붙죠?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빠지죠. 네, 이런 식으로 굳이 나는 안 써도 된다 싶으면 이걸 그냥 빼시면 돼요. 이렇게 굳이 나는 안 쓸 것이다 생각하면 이렇게 그냥 빼셔서 그냥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일반 패드 사용하듯이.
자, 밑에를 보시면 밑에 3.55파이 헤드셋 단자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어댑터, 스테레오 헤드셋의 어댑터를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포트죠. 이런 식으로 열리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커버가 열려가지고 여기 안에 배터리를 여기 넣어서 활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외적으로도 아주 기능적으로도 훌륭한 패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를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지 않고 지금 언박싱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구성,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내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내구성 측면에서 지금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패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패드 자체가 성우품이기 때문에 다른 패드들도 아날로그 스틱 갈림 현상이라든지 이제 패드 버튼이 마모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의 문제들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지만 이 엘리트 패드 같은 경우도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가격대가 있는 만큼 좀 내구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아날로그 스틱 갈림 현상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의 패드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네, 기능적으로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유자재로 패드를 버튼을 바꿀 수가 있다는 점도 있고 파츠들을 자유자재로 교체를 하면서 자신한테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정말 16만 8천원의 가격대에 충분히 부합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패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윈도우즈 10과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PC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시더라도 아마 구매하셔서 플레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엑스박스 엘리트 컨트롤러 언박싱이었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